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소유권이 상속 등으로 변경될 경우 하는 등록의 종류, 이거 뭐라 그랬어요? 상속이나 증여나 매매나 이런 걸로 해서 소유권이 이 사람에서 딴 사람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전되는 거죠. 네. 답이 이전 등록이죠. 2번 되겠습니다. 74번. 자동차 소유자가 신규 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이 검사, 뭐라고 합니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무슨 검사요? 정기검사요. 네. 너무 쉬운 문제죠. 이런 문제 틀리면 맞출 게 없습니다. 그죠? 네, 이건 정기검사 얘기고요. 정의는 신규 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되겠습니다. 답 2번이었습니다. 75번. 다음 중 자동차를 매매한 경우 이전 등록을 담당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차 사시거나 중고차 매매하거나 그러면 어디 가서 차 등록합니까? 구청 가서 등록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요. 시군구청. 요게 이전 등록의 담당 기관이 되겠죠. 다음 2번입니다. 76번. 자동차 등록의 종류가 아닌 것두 가지 찾아보래요. 네. 등록에 보면 신규 변경 이전 말소, 압류 저당 경정 예고 이렇게 있어요. 종류 아닌 거 찾아보래요. 권리 등록이란 말 없고요. 설정 등록 없고요. 네, 말소는 있어요. 네, 말소 등록 있고 경정 등록도 있고. 네. 그래서 아닌 거 찾는 거니까요. 2번과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